Painter Kim Young-hwa's material for artworks has been about golf, a sport that connects the body and mind in one. Her works of art have been beloved by a great number of people through her 56 solo exhibitions held in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New York, Hong Kong, Sydney, Malaysia, and Korea. In 2015, she received the Best Artist Award from the Asian Center Commission in Shanghai, China. An influential artist, she was selected as the Proud Figure in 2019 and received the Grand Prize of Korean Art Development. She also received attention in the artistic circle for producing the standardized portrait of King Muryong, who ruled in Baekje, one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Kim Young-hwa speaks about her world of art and journey on today's Heart to Heart.조선시대의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와 같이 21세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분이 계십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골프장을 두루 다니면서 골프 그림을 그리는 김영화 화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아, 더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한국 뇌융합예술원의 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네.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뇌융합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디지털 지능회라고 있어요. 직속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한국의 현 정부의 이제 프로젝트가 뇌융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융합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뇌 과학이 지금 급진적으로 네. 발달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화 예술 이제 뇌 과학의 어떤 뭐 사회적인 과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 부분에서 이제 뇌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그 지금 뇌융합 이제 예술은 각 기관과 대학교랑 연결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뇌융합 예술 지도사나 또 이제 뇌융합 브레인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네. 이제 산업화에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화 산업화 결국은 이런 부분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런 뇌혁명 프로젝트가 네. 앞으로 미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그렇죠. 그 이제 앞으로 그 결국은 미술의 영역이 네. 그 이제 에릭 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이제 미술에서 어쩐지 뇌과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융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니 뭐 퓨전이니 뭐 컨버전스니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넘어서 초창조, 창조를 파괴하는 그런 단계까지 사실은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 영향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결국은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은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역을 갈 수 있는 거는 창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림을 정말 오랜 동안 그려오셨잖아요. 네. 얼마나 그리셨나요? 그림을 그리신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림 네. 까마득하죠. 이제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자기로 3대예요. 그러니까 3대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 한 14살부터 그래서 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지금 창의성,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10살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지 지금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유치원 공부를 지금은 네. 애들이 이제 특성화가 이제 가장 좋은 교육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유치원을 다닌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요에서 네. 그 이제 만들기와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도자기를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이도 다환이나 조선시대 백자 이런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큰 백자에다가 이제 그림을 시키신 거예요. 어. 여기다 그림을 그려라. 네. 그래서 처음에 엄청 떨었죠. 왜냐하면 화선지도 어렵지만은 이제 도자기는 좀 까끌까끌하거든요. 초벌구이가. 네.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림을 테스트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재능이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 이런 예술가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인정을 하신 건가요,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셨나요, 아버님이 테스트를? 그거죠. 아버님이 당신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구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저희 이제 그 예술가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거든요. 네, 네, 네. 그거를 테스트화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딸이 그렸는데 네. 필력이나 이런 게 있느냐. 네. 있으면 이제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어떻다 저렇다. 어떤 그래서 말씀을... 그 저는 그때 사실을 머리를 좀 썼죠. 도자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필히지로 해서 여백의 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냥 막 그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하가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눈치껏 빨리 이제 이렇게 저걸 모방내지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랬더니 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그림을 그려 오셨는데 사실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화백님의 작품 이 머그컵도 네. 작품이잖아요. 화백님의 그렇죠. 작품.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전사를 떠서 한 거예요. 네. 지금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네네. 저도 아까 자세히 좀 보기는 했는데 지금. 역시 골프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거는 제가 중남미 다녀와가지고요. 네. 갔더니 그 중남미 지역의 문화가 사실 생소하잖아요. 근데 흑인이고 근데 참 많은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좀 네. 재밌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골프 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 같이 콜라보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네. 이제 화가님은 골프 화가로 이제 많이 불리시는데 이제 골프를 그러니까 물론 골프를 좋아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골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로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것과 이상적인 건데. 예, 이제 하나는 사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힐을 신고 다니지만은 이제 뭐 골다공증도 있었고 또 약간 우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골프를 시작을 하고 골프장에 가서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새로운 그 신선한 거예요. 근데 네. 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제 왜 김홍도와 있었잖아요. 그 시대 상에서는 이제 씨름도를 많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결국은 시대에 남을 그림을 그리려면 새로운 거를 그려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 씨름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산수화나 이런 걸 그리기에는 사실은 너무 또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가봤더니 뇌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해서 하나의 브랜드 하나를 진짜로 잘해서 이거를 카타르시스를 시킨다 그러면은 네. 정말 좋겠다 싶어서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풍경을 그리시는지 지금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골프 선수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여자들이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골프 하면 서양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샷 하는 거 그림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근데 거기에서는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장을 제가 다니면서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을 그렸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뭐 녹색으로 이렇게 그린이 이제 페어웨이가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계속 그린다 그러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본 그 저기 풍경을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네. 거죠. 푸른 색깔인데 저는 저기 이 골프장의 그 페어웨이를 푸른 색깔로 칠하지 않고 네.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야. 저게 뭐지? 골프장 같은데 색깔이 틀린 거죠. 그랬을 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그런, 이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름다운 색채를 이제 이미 샤갈처럼 마음의 색깔을 제가 이제 넘는 거죠. 그 단계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골프장의 그 풍경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가서 보니까 우리의 그 이제 마음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하고 같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엮어서 많이 그리기도 하죠. 네. 화백님의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맞다. 네네. 골프가 딱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있고 전혀 그냥 골프 느낌은 안 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색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양화는 면으로 네. 그림을 그려요. 서양화는 면으로 그리는데 우리는 동양화는 약간 여백으로 일필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국화의 새로운 이제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치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이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림이라는 거는 점과 선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처음에는 이렇게 선이 안 나가던 게 샥 한 번에 하는데 거기에 벌써 사람을 그리면 한 선의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매력이 있죠. 네. 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네. 지금 전시 중이시잖아요. 네, 네. 어떤 전시인지 저도 물론 궁금하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전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화면으로 네. 준비해봤거든요. 잠시 보시죠. 네. The beautiful golf course in Taeyan County, Chungcheongnam-do Province, features a wide open field. Painter Kim Young-hwa's paintings about golf are displayed in the clubhouse. Golf lovers naturally stare at her paintings, which inspire images of golf. She does a sketch and then apply colors at the golf course, which makes her painting look somewhat abstract. Yet, the paintings carry the ambience of a golf course, the core identity of her art. 그림이 꼭 갤러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골프장에 와서도 이걸 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좀 혜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일반 갤러리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그 흥미롭게 보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Painter Kim Young-hwa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golf. As for her, golf is not merely a sport, but a decent art material. 네, 정말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풍경도 그렇고 또 작품도 그렇고 너무나 약간 글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백님께서는 그 백제 시대 통치자 무령왕. 영정을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도 아니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네.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표준영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국 그 역사 인물 중에서 또 그 어느 정도의 그 저기가 그 뭐랄까 역사적으로 또 고증도 돼야 되는 부분에서 백제 무령왕은 1500년의 인물이시고요. 네. 이제 백제 25대의 왕이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인물화를 우리가 이제 잘 그리려면은 뭐 그냥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림을 인물을 한 네네. 수천 점 정도를 이제 드로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곤지왕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곤지왕을 이제 그렸죠. 그랬는데 그 공주 지역에 백제 그 무령왕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그 세계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상이 그 표준영정은 사실 온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상은 이제 동상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약간 조금 무인 같은 네네네.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시하고 공주대학교에서 정말 역사에 남는 표준영정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이제 이 저기를 하는 찰나에 그러면 누가 합당할 건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마침 이제 곤지왕을 그렸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뭐 수천 명 드로잉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여기 삼아 이렇게 제가 원래 이제 사람 얼굴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공에다가 뭐 몇천 점, 몇 수천 점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 이분이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이제 제가 그 발탁이 돼가지고 공주하고 공주시에서 문화 관광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문화 관광부 소속 안에 보면은 그 심의영정 그 위원회가 계세요 네. 1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각자 뭐 복식이면 복식 뭐 이렇게 뭐 두건이면 두건 얼굴이면 얼굴 이런 부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그 심의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고증을 거쳐가지고 네네. 이제 해서 제작된 거죠. 그럼 그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이었나요? 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16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저기 12차례 심의를 거치는데요. 근데 이제 의견들이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의원들의 의견들마저도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고증을 거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얼굴은 얼굴대로, 그러니까 얼굴의 전문적인 그걸 하는 박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왜 그 백제 시대에 뼈는 남아 있잖아요. 네. 뼈를 또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한 3년 정도 걸쳐서 네. 이제 온화한 그 임금님 상이 완성됐는데 정말 많은 뭐 백제 문화도 공부도 하고 박물관에도 많이 네. 가고 자료 조사도 네, 굉장히 자료 많이 하셨을 많이 것 같아요.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2차례라는 게 말이 12차례지 네.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손을 모양을 네. 예를 들어서 손을 오른손이 올라갈 것인가 왼손이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도포 안에서 네. 이렇게 옷의 모양새가 여기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요즘 같이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합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위해서 그림을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럼 손만 해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전체 모양에서 손을 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무늬를 넣을 것인가. 네. 근데 이제 그 복식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봉황 무늬도 있었고 네네. 뭐 연화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령왕의 그 이제 옷에는 무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스케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아 이래서 표준영정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한테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증을 해서 나온 이제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그 공주 지역에서나 또 이제 뭐 국가기관에서도 표준영정이 국가공인의 제99호로 지정될 만큼 네. 이제 공인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제 문화 이 행사할 때는 가서 보니까 모든 상을 이제 그 상으로 이제 네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네 뿌듯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또 진행을 하셨어요. 작품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세계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작품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이 작품 퍼포먼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화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남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대문이 불탔을 때도 제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근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어느 날 네. 그게 딱 온 거예요. 화가로서 이게 좀 정말 세계적인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다시는 제가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네. 근데 그것도 한두 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숫자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할 때 이제 기원을 하는 작가니까 작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기원을 하면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라는 걸 해서 평화를 의미하는 그림인데
이렇게 보통 때는 이제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네. 거를 이제 그런데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의 현장에서는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큰 걸 해가지고 거기 개막식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현장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든 추억이라는 거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 다시 추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선수들의 그 이제 그 모양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고요. 네네. 저는 또 이제 덕분에 좋은 그림을 많이 남겼죠. 네. 사실 그 준비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단기간이었잖아요. 근데 1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어떻게 그 단기간에 다 완성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정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의 메시지를 조금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그림을 몇 점 그리고지 말고 좀 많이 좀 그려놔라라는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이게 내면에 그게 울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쫙 널어놓은 거죠. 네. 그냥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널어놓고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돌을 닦듯이 네. 에너지를 입혀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그냥 쑥쑥 지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제 물감은 이제 자연산 분체라는 거예요. 수감 네. 분체. 흙 같은 네. 그림이에요. 그거를 계속 쌓아서 그리는데요. 정말 자고 일어나서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그리고 나올 때도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 네, 빼고는 순간, 네.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수지침을 팔에다가 다 꽂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몰입하면은 창조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간 안에 몰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증폭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그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몰입해서 나왔던 그 그림은 이제 태극을 의미하면서요. 네. 빨간 위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데 밑에는 이제 수면의 그 에너지 결국은 그게 이제 원흉회통이라는 거거든요. 네. 서클. 그러니까 이제 원 우리가 올림픽의 오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저의 그 에너지들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거를 보시는 분들 또한 이거 정말 올림픽이 우리가 잘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 좋은 기운과 이제 네. 평화 그다음에 성공 기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화백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왠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설명만 들어도 내지 작품을 직접 보신 분들은 정말 힐링도 되고 네네. 정말 그 좀 특별한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흔히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한국 화가로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Heart to Heart 시청자분들에게 네. 작품을 감상할 때 네. 어떤 점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좀 글쎄요 팁 같은 거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Heart to Heart 방송은 그 국제 방송으로 전 세계인들이 네네.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동양화의 그 선이거든요. 우리 선의 미라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화는 선인데 그 동양화라고 하면은 그 일필휘지로 들어가는 그 머그러된 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선이 이제 검은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채 속에 선을 한번 자연스럽게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선에는 이제 화가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점 하나를 찍어도 그 점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있듯이 이 어떤 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그 안에 강과 약이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그 뭐랄까 온 우주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아름다운 그런 인체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기운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이니까 그림을 보실 때 그냥 무늬로 보지 마시고 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아름다운 선을 보신다 그러면은 뭐 우주도 느끼시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화를 감상할 때 아, 네. 선이로구나 그렇죠. 라고 기억을 하면 네네.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멋진 시간, 즐거운 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만 어진을 그리게 했죠. 아,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김영화 화백님의 앞으로의 예술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